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 예산 맥주 축제 프리뷰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 백종원님의 프리뷰 영상을 보고서 거기 나오는 바베큐가 너무너무 기대됐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한 5분 후면 맛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맥주도 다섯 종류나 준비되어 있는데 다섯 개를 한 번에 먹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제 취향에 맞는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른 먹어보러 가시죠. 아, 그러면 일단 기본 백라거 먼저 한번 먹어볼게. 짠! 와, 깔끔. 바로 빨리 뭔가가 먹고 싶다. 기름진 무언가가. 절반 하셨네. 와, 진짜 지금 땡기는 날씨. 아, 진짜 맥주 먹기 딱 좋은 날씨다, 지금. 포도, 짠! 포도 주스가 되게 부드럽게 타져 있는 맥주를 마시는. 충북 영동 포도예요, 여보.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특산물로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배. 꿀배 버블. 너무 괜찮은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탱크보이거든요. 아, 탱크보이 맛인데, 이거. 탱크보이 나올 줄 몰랐어. 배 향이랑 맥주 향이랑 되게 은근 되게 조화롭게 어울린다. 그치? 뭔가 그 오묘한 배의 맛이 딱 잘 살려져 있다. 예산 사과로 만든 애플리어입니다. 사과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서 그 진짜 사과 느낌 살짝 느끼면서 뭔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 생각보다 달짝지근해서 맛있어요, 나는. 달달하지. 감귤 오름, 짠! 맛있어. 이 감귤은 상큼한 향이 뒤에 이렇게 딱 쳐주니까 끝맛이 진짜 깔끔해져요. 그래서 기름진 거 이런 거랑 먹으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중에서 자기의 취향은 뭔가요? 저의 취향은 일단 백라거는 빼고. 아, 자기는 뭘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알지. 알아요? 아까 반응이 너무 남다른 게 하나 있었어. 그러면 동시에 하자. 하나, 둘, 셋! 아, 역시 정확히 알고 있네. 탱크보이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배 맛이 제일 맛있어. 두 번째는 감귤 맛있는 거. 달달하고 달달하고 달달한데 얘는 달달하면 상큼! 뭔가 이걸 먹다가 한 모금 딱 마시면 리셋! 딱 깔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감귤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나 어떡하냐? 취한 것 같아. 나 맛을 너무 많이 봤어.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가자, 가자. 와, 하나씩 조금씩만 담아주실 수 있나요? 아, 0.5인분씩만. 네, 와, 감사합니다. 떡볶이. 0.5인분인가 더 좀. 네, 0.5인분입니다. 보통 1인분은 이것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와, 닭강정 0.5인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많이 먹질 못하니까 괜히 많이 받았다가 남기면 안 되어서. 바베큐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큰일 났다. 네, 감사합니다. 맥주 페스티벌에 오시면 드실 수 있는 스낵류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야. 받아온 거지. 자기가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요. 받아왔습니다.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떡볶이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아, 되게 후추 맛이 좀 많이 나긴 하거든? 내가 좋아하는 맛이잖아. 근데 되게 뭔가 약간 마일드한 느낌이 나면서 되게 매워. 떡볶이인데 오뎅국물 맛이 나는데? 맞아, 오뎅국물 맛이야. 떡볶이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닭강정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드세요. 저기 한번 먹어봐. 아, 근데 얘도 맵다. 맥주랑 잘 어울리는 안주인 것 같아요. 아까 배 어디 갔죠, 배?
짠. 아 근데 지금 얘네가 살짝 달달하니까 감귤 먹어봐. 백라우보다 약간 이런 애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되게 다양한 소스들을 뿌려서 돼지고기 볶은 거랑 같이 해주는. 아까 내가 보니까 돼지고기를 미리 쫙 굽고 있더라고. 그 기름에 감자를 굽는 거야.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맛있다.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살에 감자랑 고기 잔뜩 넣고 그것만 퍼먹는 약간 그런 페어링 중. 페어링 중. 얘는 맥주 안주야.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립니다. 닭꼬치 먼저. 닭꼬치 진짜 좋아해서 축제 가서 닭꼬치 있으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사서 먹거든요. 먹는 거. 살이 진짜 실하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껍데기가 하나도 없네. 얘는 다 살코기고 약간 어떻게 보면 기름진 맛이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백해. 그래서 소스를 듬뿍듬뿍 뿌려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방법인 것 같아. 소스도 괜찮은데? 배도 나쁘지 않고. 닭꼬치는 뭐 포도나 사과, 감귤 이런 애랑 먹으면 괜찮아. 야. 튀김옷이 진짜 특이하다. 일반 튀김 닭꼬치에는 쓰지 않는 튀김옷. 돈가스 튀김옷이야. 돈가스인데 새우튀김에 더 가까운. 그래서 나 좀 먹으면서 닭꼬치가 아니라 내가 새우튀김 먹었나? 약간 이런 생각. 얘는 백라거다. 이거 안 좋다 이거. 근데 진짜 재밌다. 어떻게 보면 어떤 곳에 가서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인데 먹어보면 맛이 되게 특색이 있다. 나는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전 원픽 이거는 꼭 드셔보세요. 자 이제 바베큐 먹어보러 가시죠. 이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베큐를 먹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부위가 되게 많다. 통돼지가 얘다 그치? 네 사실 통돼지는 껍데기가 생명이거든. 이야 껍데기만 먹어볼까? 와 우와 와 진짜 잘 구웠다. 이게 잘못 구우면 너무 딱딱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진짜 과자처럼 바삭바삭 바삭 잘 부서진다. 짠. 아 미쳤다 진짜. 소세지도 한번 먹어볼게요. 소세지 향이 되게 특이한데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먹는 그런 소세지와는 되게 다른 향? 이국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라거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사실 요거를 이렇게 쌈 싸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통돼지라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진짜 살코기가 많고 어떤 부분은 되게 야들야들하고 다양한 부위가 섞여 있어서 그거를 한 번에 같이 먹는 약간 그런 맛이 있네. 맛있다. 맛있어요?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가격대가 진짜 괜찮아요. 200g에 12,000원. 네. 그러니까 이거 하루 12시간 넘게 걸린대요. 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야 진짜 잘 익었다. 맛있다. 잘 들어요? 응. 오. 이번에 후지 얼마나 부드러울지. 뻑뻑할 수 있는데 되게 탱글탱글하네. 맨날 열리는 게 이런 축제라면 맨날 다니고 싶을 정도. 며칠 동안 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근데 오늘 아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축제 날에는 4대가 설치가 됩니다.
5대 설치될 거고. 와, 5대요? 저건 3대 설치될 거고. 와. 하지만 왠지 그래도 빨리 와야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망의 치킨. 심지어 엄청 커. 이게 17,000원. 자. 이야, 미쳤다, 비주얼. 닭다리를 먹으려면 안에 요 뼈를 먼저 제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럼 그냥 사정없이 물어 뜯을 수 있거든. 와, 맛있다. 짠. 맛있다. 껍질 진짜 맛있어. 어, 껍질이 진짜 맛있다.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게 바베큐의 힘이다. 나처럼 껍질 안 먹는 사람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맞아, 아내는 원래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는 타입인데 껍질이 맛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예산 맥주 축제 프리뷰 행사에 와서 음식들을 미리 맛봤는데요. 일단 기대했던 만큼 너무 맛있는데 가격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여기는 무조건 오는 게 이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보는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